예,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이제 44회, 2021년도죠. 이제 손해상사 1차 이제 보험업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광준이고요. 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 뵙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두 번은 보면 안 됩니다. 예.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한 번만 보고 끝내시길 바라고요. 예, 첫 시간으로서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한 시간, 좀, 잠깐, 한 시간 아니고, 약간 10분 정도, 이 보험업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즉, 1차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100점 맞아야 되는 과목들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세 과목 다 해서, 평균 60점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이제,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런 같은 경우, 보다는 수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기가 좀 바탕이 돼야지만이, 토론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판례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무조건 암기해라 이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객관식 시험에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골라내는 어떤 그런 기법 위주로 해서 이제 이론적인 공부와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보험업법에 대한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약간 오리엔테이션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최근 39회부터 43회까지 5개년간 기출됐던 문제들을 각 목차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왜 했냐? 빨간색 돼 있죠? 빨간색. 1장부터 총칙 13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예, 뭐, 업법,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감독규정까지도 시험 문제의 범위에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업법 위주로 나왔다가 최근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에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다, 모든 걸다 봐야 될건 아니고, 우리 기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다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보험업법 자체가 행정법이다 보니까, 뭐, 판례가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그 많은 조문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교재를 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법 조문만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찾아다녀야 돼요. 뭐, 몇 조를 준용한다. 그런 거 따라가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 없앤 게 어떻게 보면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본 교재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쉬워지거든요. 이해 없는 암기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업법은 1차 시험과 동시에 리셋하셔도 돼요. 2차랑 거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다른 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시험 과목들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어느 보험 종목을 막론하고 연계가 되지만 이 보험업법은 거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합격을 위한 어떤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총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어정의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 보험업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대부분 법들이 그래요. 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용어 정의들이에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총칙 쪽에 있고요. 이 전체적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를 설립.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식회사인 그런 회사 설립이 아니라 상호회사 같은 설립부터 해서 인허가까지 뭐 승인이나 인허가 포함해서 마지막 벌칙까지 쭉 정해놓은 겁니다. 즉 보험 감독 규정이 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1장 총칙에 나와 있고, 그러면 보험 허가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게 돼 있고, 3장 보험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4장 모집.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출제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5개년간 평균 볼때 1장이 2.8문항이 나왔고, 2장이 5.4문항, 그다음에 3장이 4.4, 4장이 10.4입니다. 이거 합쳐보시면 어떻게 돼요? 9, 11. 약, 한 23문제 정도. 예, 23, 24문제 정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즉, 40 문항 중에서 약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가요. 예, 1장부터 4장까지가 절반이에요, 절반. 약 조문의 절반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5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보칙이나 벌칙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자 정말 40회 때만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 거고, 그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씩 나왔어. 한 문제씩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일정 부분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 그렇다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공부를 하시고 그 범위를 벗어났다. 예,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공부를, 특히나 그것까지 다 맞아야지만이 1차 시험에 합격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개인적으로 뒤에도 써놨지만 생각하는 점수는 한 80점 이상, 조금 안정권으로 가신다면 90점 정도. 예, 90점 이상을 맞으려면요, 정말 공부할 양이 많아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험업법 시험을 봐서 첫 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할 때, 그때만 이제 92.5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다들 그래요. 바보라고. 왜? 예, 그에 2차 떨어졌습니다. 그거 공부할 시간 줄이고 2차 과목에 좀 미리 준비를 해서 2차 합격을 해야지만이 자격 합격인데 괜히 1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득점은 나왔지만 어때요? 2차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5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좀 많이 나온 데가 자산운용, 그래서 많이 줄은 거예요. 43회 때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 관련돼서. 근데 그전에는 보면 한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평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39회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이.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어떤 패턴에, 어떤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특히나 뭐 계산 감독 같은 경우도 감독은 이제 어떤 처벌 관련된 거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해산청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관계자에 대한 조사. 예. 작년과 거의 경년에 한 번씩 나왔죠. 경년에 한 번씩. 예. 그런 식으로 나왔고, 제3자 보호제도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모법이 없죠. 손해사정사법이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1장에 관련되어 있어요.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예. 뭐, 보험계리사분들도 1차 업법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20문항, 계약법하고 업법하고 이제 20문항씩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계리사 이쪽, 11장 쪽에 이제 업무 영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은 어디로 가냐? 1장부터 4장까지가 조금 포지션을 높게 가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5장부터 13장까지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깊게 들어간 쪽은 좀 과감하게 스킵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래서 좀 포지션이 있는, 좀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이 이 보험업법을 충분한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보험업법의 충분한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1차 시험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많이 들쭉날쭉하고요. 특히나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접하지 못한 판례를 내가 문제를 통해서 읽어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찾겠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거의 뭐예요? 판례도 우리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외워서 이 판례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봤던 판례면 그냥 답을 찾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보험업법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게 그나마 보험업법 102조라고 해서 이제 부분이 있었지만 요 부분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조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또 그나마 판례가 나오는 파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올해 2021년도 교재에는 그 부분을 삭제가 됐습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아직 빼진 않았어요. 왜? 금융소비자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즉 기존에 보험업법에 있던 내용들은요. 그대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조문이 삭제가 돼서 다른 법률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삭제된 조문에 대한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아직 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재에 그대로 남겨놨고요. 그 대신 이러이런 거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로 삭제가 됐습니다라는 걸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 최근 출제 경향은 특히 2019년도 이후부터는요. 기존에는 업법 위주로 나왔어요. 업법. 법률. 우리가 알고 있는 약 한 209개. 삭제된 게 208개겠죠. 실제 삭제된 거 빠지면은 200개가 안 됩니다. 조문이 200개가 안 되는데 그 업법 위주로 나왔었는데 2019년도 이후에 뭐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 부분도 다 시험 범위는 맞아요. 하지만 법조문 위주로, 어법 조문 위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으로 지금 더 들어가고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출제 범위가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다른 법률로 넘어가면서 줄어들었어요. 어법 자체가.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좀 더 깊게. 예, 여러분들 잘 안 보는 부분. 특히 시행규칙 쪽에서 문제 나올 때는 오답률이 많이 높아요. 왜? 시행규칙은 아주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쪽에서 나오는 범위가 있다. 그렇다고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추후에 또 문제가 없으면 감독규정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감독규정 문제는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특히나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삭제된 조문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럼 더더욱더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으로 확대될 확률이 높고요. 조금 더 심하면은 감독규정까지도 시험에 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100점 받기 위한 시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법 위주로 해주시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건 기억하십시오. 이런 건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는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이제 감독규정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일 거다. 확대. 예. 예. 그때 이걸 다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예. 그래서 1차 합격을 위한 대비 방안. 1차 합격을 위한 대비 방안. 즉 보험업법 고득점은 받되 초고득점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목표 점수. 제가 개인적으로 80점만 넘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과목은요. 80에서 90점. 그러면 이제 한 4문제. 4문제 틀리게 되면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보다는 좀 많이 틀려 8개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2문항. 32문항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된다. 예. 뭐 난이도 뭐 높은 난이도도 있지만 낮은 난이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잘 맞춰주셔도 뭐 이 과목 꽈락 나오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험업 꽈락 났다는 분은 아예 뭐 준비를 안 하고서 1차 시험 보는 거지 1차 시험을 준비하고 하셔 보신 분들이 보험업이 꽈락 나오진 않습니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는 있겠죠. 목표했던 것보다. 그래서 한 80점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1차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 과목 평균 60점 180점이에요. 보험업법에서 80점 맞았다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 두 과목은 평균 50점만 나와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네,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출 분야에서 많은 분량을 점유하는 부분 있죠? 아까 말했죠?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야 돼요. 즉, 이 많은 분량,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제 1장부터 4장까지. 네. 이 모집 분야까지, 그죠? 모집 분야까지. 이 분야까지는 좀 여러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 네. 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분야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문제를 주로 냈던 거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쪽에서 들어갔지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분야에서 시행규칙까지 들어갔다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목표하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이제 1장부터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